실종된 강진 여고생이 실종 전날 사건을 예감하듯 무슨 일이 생기면 신고해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용의자 김 씨가 실종 당일 집에서 옷가지를 태우고 차량을 세차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진에 사는 여고생 이모 양이 실종된 지난 16일. 용의자 51살 김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옷가지로 추정되는 물체를 태웁니다. 뒤이어 서둘러 세차까지 마칩니다. 김 씨가 이 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강진군 도안면의 한 마을에 다녀온 직후에 한 행동입니다. 이 양이 친구에게 김 씨가 자신을 만나기로 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고, 실종 전날 SNS를 통해 무슨 일 생기면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실종 당일 이 양의 부모가 찾아오자 뒷문으로 집을 빠져나간 김 씨는 다음 날 새벽 인근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증거라든가 흔적들을 인멸하기 위한 그런 행위지 않냐 해서 그런 용의점을 두는 거죠. 실종 닷새째인 어제까지 이 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종 전문 수사관을 추가로 투입하고 10개 중대 규모의 인력을 지원받아 수색 작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